지금 지나가시는 이 탄월들이 돌길군 포로들이 이 포로 당시 이 공사를 하면서 많은 독일군 병사들이 죽었던 그러면서 공사가 됐던 터널들입니다. 카즈베기 이쪽 지역은 눈이 오게 되면 이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터널들로 통과를 해서 지나갑니다. 현재 촬영된 영상은 4월 중순쯤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현재 저는 6월 11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지아가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조지아는 러시아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러시아와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또 이런 사람들, 특히 러시아와 벨로루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임대료가 아주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500불짜리가 1000불, 1200불씩 오르고 있고요. 아주 임대 자체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식당을 비롯해서 모든 물가들이 약30% 이상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디젤 가격은 벌써 2,000원이 넘었습니다. 리터당. 그래서 많은 물가들이 상승하고 있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조지아 생활이 제가 일전에 촬영했던 한 달에 정말 1000불로 살수 있을까? 이 영상들 자체가 이제는 거의 무의미해져서 조지아 생활이 예전만 같이 쉬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로 쭉 가면 러시아입니다. 요 밑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차를 여기다 대놓고 이걸 이제 갈아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호텔로 부른 거죠. 예전에는 완전히 진짜 조지아 마사지라고 올라가는 게 아주 삭막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 릴리. 다르기야. Until end of this month, and then it will be closed and again massage. No, finish. 릴리. Because they don't finish what they are finishing. 제니 비치 로고리아. 마가리아. 매우글레. 친구가 나바데 비스트. 마툴라. 2 years. 길로차, 길로차. 지금 보신 영상들은 카즈베기의 일출 영상들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바로 저 카즈베기를 바라보는 그 해발 2178m 위치한 게르게티 교회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산세타가 수시로 나서 길이 지금 깨져서 이제 수리 중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제 아스팔트로 갈 수는 있다 그러네요. 공사 이제 다시 시작하면 저 비포장길로 또 가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다 비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이 조지아 마사지라고 얼마나 이 마사지를 잘해주는지. 이렇게 지금 산들이 무너져서 원래 길이 이렇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산사태 때문에. 예.
가는데 이제 봄 되면 요거 다시 해서 도로 공사를 다시 한대요. 그래서 저 비포장으로 다시 가야 된대요. 저 뒤쪽으로. 원래 여기 얘가 눈이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제 이게 거의 정상에 다 왔습니다. 요거를 뚫어 놓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못 내려서 걸어 올라갔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많거든요, 눈이. 지금 이 오른쪽 보세요. 요걸 뚫어 놓은 거예요. 이거 안 여기서 못 넘어갔어요. 김 회장. 예. 키보다 더 높네. 예. 예. 저게 이제 14세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4세기. 예. 어, 요 밑에 교회가. 예. 아, 빌다 메레 수라테비. 아, 좀 그걸 가. 걸어갈까요? 아, 가우체로, 가우체로, 가우체로. 아, 그거 좀 걸어야지. 저 길이 나쁘다. 예. 아, 저 교회까지 가는데. 예.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Some festival here. 어, really? 그래도 멀리서 왔으니까 좀 걸어가라. 예, 예, 알겠습니다. 추운데? 아, 이거 갖고 보여도 되게 멀어. 예. 아, 그래도 걸어갈 만한 한 거리는 맞아요. 안 맞는데? 아니, 안 맞는데? 추워. 예. 예, 예. 여기서 사진 좀 찍으시고요, 그럼. 아, 바람도 심하고 날씨가 추워서 다시 차를 타고 저희가 이제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가 바로 게르게티 치민다 사메바, 즉 게르게티 지역에 위치한 성 삼위일체 교회라는 뜻입니다. 14세기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가 또 기도가 멈춘 적이 없던, 공산당 시절에도 기도와 예배가 있었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코파. 자, 이쪽입니다. 조심하세요. 뭔 누가 이렇게 소원을 빌으라고 돌들을 많이 쌓았네. 중국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저렇게 하더라고요. 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가 봐요.
수도사님들이 사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야 안 춥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잠깐 기다리시죠. 최초 14세기 건설된 게르게티 지민다 사마에바 교회는 사실적으로 그 성당 안, 그 교회 안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카메라가 조그맣고 그 다음에 후레쉬가 없어서 잘 촬영을 했습니다. 교회 내부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다 붙이시면 돼요. 저 모래밭에는.